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션 5에서 비네팅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모션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이제 프리셋은 HD 725로 설정하고 프레임레이트도 기본적으로 59.94로 맞춰져 있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이 그냥 오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을 눌러보면 이렇게 모션 기본적인 화면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배경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솔리드라고 이제 많이 쓰는데, 예, 모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솔리드를 이제 추가를 해서 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네레이터에서 컬러 솔리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컬러 솔리드가 네, 이쪽에 있습니다. 이 컬러 솔리드를 이용해서 배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어플라이 버튼이 있는데 이 어플라이 버튼을 적용을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색깔이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일단 모션이 간편하게 이 HUD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속성에서 주요 속성들을 이제 좀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팝업창처럼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 부분을 건드려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 표시를 누르면 이제 스펙트럼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컬러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색깔을 클릭을 해서 다양한 이제 화면들, 모션에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 선택을 해서 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연한 색으로. 네, 이 화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큐리라는 색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네팅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필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돋보기 서치 아이콘을 눌러서 VIG라고 일단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네트가 이제 뜨는데 이 필터를 이 솔리드에 드래그를 통해서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 캔버스 화면에 선이 이렇게 뜨는데 이 선을 이제 조정을 통해서 비네팅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작게 또 크게. 그 다음에 폴 오프. 뭐 이것저것 이렇게 건드려 보면서, 이런 효과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션의 큰 장점이 아무래도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직접 보면서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이 정도 네, 해놓으면 이제 화면이 아까와 다르게 네, 비네딩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